일단 먼저 첫 번째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 약속 대변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주장이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속 이게 대변. 이제 이준석 대표,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본인이 약속 대련 약속 대련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뭐 이준석 도망갔을 때, 울산으로 도망갔을 때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선 후보 와가지고 확 껴안아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지가 그러면 그것도 그럼 약속 대련이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지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 근데 저는 전혀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흘러가는 정세가 약속 대련 같지는 않잖아요. 그 만약에 그거를 약속 진짜 일부러 짜고 쳤다라면, 그 정도의 어떤 진짜 이게,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90%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정치력이라면,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그 약속대련이라는 주장은 그냥 네. 정치적 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착각 오해설이 있어요. 착각 오해설이란 게 뭐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경로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경로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 경로했어도 경로의 어떤 수위나 어떤 해결 방향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섣불리 또는 조심스럽지 않게 얘기를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꼬였다. 따라서 그렇죠. 네. 이관섭 비서실장 또는 영남 보수파 여기가 문제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서천 화재 현장에서 딱 네. 악수하고 뭐 이렇게 어깨 두들기고 이러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성재진TV 이런 데서도 그런 입장이 강하지 않았나요? 그런 이점이 상당히 강했죠. 예, 계속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세요? 그때 그 생각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관서 비서실장이든 뭐 이용 그 의원이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뭐 저희만큼 되게 좋아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친윤이라고 소위 그런 분들인데, 이게 그 정무적인 감각이랑 사적인 감정이랑 좋아하는 그런 사적인 감정이랑 좀 구분을 잘 못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으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하는 어떤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서 그걸 쫄고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 어떤 사적인 감정이 많이 개입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됐다면 뭐냐면은 그렇게 됐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오해잖아요, 오해.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그냥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여러 쟁점으로 남겨두고, 세 번째는 제가 보건대는 주류 언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죠. 신구 권력의 충돌. 약간 권력이 다른 사람들의 충돌이라고 보는 게 주류 언론의 보편적인 시각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권력이 충돌할 때는 구체적인 쟁점을 갖고 그렇죠. 충돌하잖아요. 쟁점이 뭐냐면 세 가지가 쟁점인 거죠. 하나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공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공천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뭐 여사 특검도 있고 김경률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요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풀리는가를 보고 이제 사태를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는 두 가지로 지금 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 좌담회 뭐 이런 걸 하는 거에서 신년 좌담회를 한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얘기하게 되잖아요. 기자들이랑 간담회 한다고 간담회를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 간담회를 하는데 얘기를 안할 수는 없거든. 당연하죠. 차라리 안할 거면 아예 안 하지. 기자 간담회를 따라서 얘기를 할 텐데, 추정컨대 지금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실은 뭐 사실은 사과하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사과할 게 좀 없는 거지. 예, 애매한 게 아니라 저 절대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 예예예. 예, 예. 또는 사실에 대한 해명. 뭐 네. 이 정도로 끝내겠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재형 목사의 어떤 네. 실체. 네. 이게 정말 그게 가장 또 황당무계한. 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최재형이란 예. 아, 이거 뭐 좀 이따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최재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이 이거 시계 몰카 시계 차고 간 거랑 간첩이 시계 차고 간 거랑 차원 레벨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예, 저는 잘 몰랐어요. 예, 그 최재형 씨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 어제 집중적으로 예.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저 정도면 간첩이라고 해도 아무 지장 없는 경력입니다. 경력 자체가. 네네네. 북한에 가서 북한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북한에 함부로 못 돌아댕겨요. 아. 함부로 못 돌아댕긴데 막 사찰 이런 데를 막 돌아댕긴 거야. 그다음에 이제 했고 그다음에 국직한 행사도 다 다니고. 네, 네. 다니고 그다음에 이메일 교환 같은 거를 하고. 아, 그렇죠. 이메일 교환 제가 간첩이 된 게 그것 때문에 간첩이에요. 아, 이메일 교환. 이메일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이메일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아. 그런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 정말 추억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맹경일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경일 통전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북한에 유서 깊은 간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간첩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 북한과 뭔가 사업을 하려면 북한에 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포스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일테면 사회문화부의 유명한 이창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맹경일 그다음에 지난번에 창원 간첩단 사건에는 아 이것도 가물가물한 이창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사람 이름을 옛날에는 내가 딸딸딸 외웠어. 네네네. 근데 그 오래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네. 그 이름들이 등장해. 맹경일 이런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뭐 모았던 사람들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간첩 정도가 아니라 간첩을 내려 보내서 관리하는 중간 보스예요, 보스. 그런 사람이 다 최재형이랑 연결이 돼 있다. 최재형이 돼 있다. 맹경이라고 연관이 돼 있다고 누가 신은주 네.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내가 그걸 보다가 오늘 제목만 보고 왔어요. 와 정말. 근데 그 이름이 나온다는 건 네.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관섭 비서실장 이름이 나오는 건 심각한 거잖아. 그렇죠. 비서실장인데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인데. 네네. 근데 맹경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고 네. 영부인이 있는 그 거기 영부인이 있는 곳 심장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 그렇죠. 영부인이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근처에 있는 건데 심장.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뭘 한다 몰카를 한다 이게 말이 돼? 뭐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그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네. 좀 얘기할 거긴 한데. 네. 그 우리 계통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간첩 계통은 네. 간첩 계통에 또 네트워크가 계열? 있거든. 근데 예, 예. 아주 오랜만에 8.1학번 선배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사람도 이제 운동 그만뒀고 네. 이제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 경우야 이게 뭐냐? 얘 뭐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얘 간첩이다 야. 그러니까 우리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최재형의 전력만 봐도 저거 간첩이라고 생각해. 간첩이 아닌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종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그 북한이나 어떤 이런 간첩 혐의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보니까 지금 이 내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첩끼리는 잘 모르나요? 누가 간첩이고 자기가 뭐 이건 모르나요? 왜 최재형이 이제서야 이렇게 수면을 드러낸 건지. 그러니까 간첩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기 우리나라 제하에 있는 사람들은. 네. 간첩급의 활동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아, 그럼 진짜 간첩들은 네, 나는 이제 진짜 간첩이니까 네. 딱 보면 알지. 아... 딱 보면 알아요. 네. 내가 몇 명 두 번을 맞췄어. 아... 저 사람 간첩이다 그러면 맞췄어. 그 지금 최재형 맞추신 거예요. 최재형 맞추고 그다음에 한면은 일심의 쪽 그 이 모모 씨인데. 네네네. 민주노동당 집회에 가서 네. 내가 얘기를 몇 마디 했어. 그랬더니 네. 쓰는 언어가 범상치 않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 쓰는 언어나 풍모가 네. 범상치 않아서 이 사람 이상하다 간첩일 수 있겠다 그러는데 네. 네. 한 몇 년 후에 간첩이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그 형 어떻게 뭐 잡혔습니까? 구속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엔 왕재산이라고 있어요. 왕재산 간첩 이런 게 있는데. 왕재산이 뭐예요? 그 간첩단 이름이에요. 아 그게. 네. 그거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산에 같이 갔는데 네. 산에 같이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쓰는 역시 단어가 네. 아 저거 이상한데 어. 그래서 좀 뭐가 있는데 그랬는데 네. 나중에 간첩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대표님 지금 국정원 저기 국정원에서 저게 직위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첩 딱 잡아내는 네, 바로 그냥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2018년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018년도에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에서 이제 출석하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네, 네. 그 단체들이 네, 여러 단체들이 네, 네. 다 들고 일어난 거야. 네, 네. 아니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 일어난 만에 무슨 국가보안법이 어딨냐면서 다 여러 단체들이 뭐 양심수협의회 네, 뭐 이런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난 기자회견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범민련이 있더라고요. 범민련은 네. 그거보다 훨씬 진한 단체지. 그러니까 범민련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범민련까지 나선 거 보면 네. 최재형은 정말 간첩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 너무 이렇게 곁가지로 돌아섰는데 네. 이따가 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네. 우리 간첩 계통의 네.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권력 갈등이다. 네. 신구 권력이 충돌한 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갖고 충돌했냐. 네. 첫 번째가 공천 문제, 김경률 씨의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문제인데 네. 이게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근데 사건의 본질은 아는 거고 일부 그 세력 중에서 네. 제가 볼 때 중도 보수 중도 뭐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냐면 그러니까 일단 사태의 본질이 조금 현재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이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네. 김건희 씨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찌됐건 받지 않았냐 뭐 이런 네. 거. 그런 네.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정타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형성돼 있는 강력한 중도층의 반윤석열 여론이에요. 이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들었어. 그래서 막 싸웠어. 그거 안 된다. 설사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걸 난 인정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대체로 유감 표명 정도를 네, 하면 네.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있었죠. 아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에 그 김경률 회사가 네, 그런 뭐 사과나 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네, 공천에 관한 그런 얘기도 네, 저는 안 나왔을 거 네, 같거든요.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수도권의 이런 그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연결되죠. 네. 네. 이게 다 김경률 때문이다. 기승전 김경률이다 오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은 정말 너무 좀 개인적으로 네.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에서 소개했던 수도권에 형성돼 있는 네. 강력한 중도층의 반윤석열 여론 때문에 네.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도권의 그 반윤석열이란 여론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김건희 여사의 그거에 관한 감정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경률 때문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여론을 타고 일단 내가 전제할 거는 네. 난 이거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지금 싸웠는데 네. 왜 허구냐면. 수도권 민심 중에서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재명을 차기 지도자로 생각하는 25%가 있어요. 네. 25%는 지금 막무가내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학력이야. 고학력이고 직업들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여론을 이렇게 확대하고 전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중도층이
아, 저 공부 좀 하고 예. 좀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정도 얘기할 때는 네. 뭔가 있는 거구나라는 그렇, 여론이 넘어갔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몇 번 얘 토론회를 하면서 너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 얘기해 봐. 네. 그러면 뭐 별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 놓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25% 여론에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 그러니까 이거를 예. 이거를 받아준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여론을 타고 일부가 그렇게 했고 김경률 우리의 김경률 선생이 네. 저 이거를 자극하는 말이 앙뚜바했든 뭐 이래가면서 아, 이거를 좀 약간 자극했던 거죠. 아, 예. 아, 그러니까 왜 비대위원의 자리에서 그런 아, 얘기를 했을까? 아직도 저는 좀 미스테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게 이제 해법이 달랐던 거죠. 대통령의 해법과 비대위원장의 해법이 달랐고, 네네네. 여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약간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야 하는 거고 이후에는 이 김경률 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얽혀 있는 거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김경률 의원의 처리가 요거를 가지고 얽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최국 선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저 그 제가 이걸 알면 네. 제가 이걸 알면 저기겠습니까? 네, 아무 지금 그러면, 저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러면 제가 나름 이제 제안을 할 텐데. 네. 이건 그냥 제 제안이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제가 볼 때 그 이 두 가지가 해결 포인트예요. 네. 하나는 35%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에 대한. 네. 근데 그거가 이완되지 않으면서 네. 그거가 유지되면서 네. 여기에 중도층이 결합돼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와 네. 신뢰들이 손상받지 않으면서 예, 예.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예. 개인기 네. 어떤 중도층의 어필하는 이 어떤 이것도 유지되어야만 네. 되죠. 네, 그렇게 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저기 서천 내려와 가지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랑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또 멋진 또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여론 조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그게 해결이 돼야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일단 아직도 그러니까 해결이 완전히 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그 지금 두 개가 몇 개가 예. 충돌하는 건데 예.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 씨 문제는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그냥 유감 표명으로 끝내자. 이게 대체로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의 분위기인 것 같고. 예. 그다음 유감 표명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있죠. 이거는 네. 이제 보수 쪽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막 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인간이 네.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또 상황이 좀 변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그게 네. 본질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최종이 이제 이 사람이 간첩이었고 어떤 의도로 접근했으며 이게 정말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여론은 또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네. 좀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이제 그 우려하는 어떤 의제 민주당은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또 공격하겠다. 사법 처리를 받아라. 이러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개 또 있다고 막 계속 또 으름장을 놓고 네, 있더라고요. 최재형이 그렇죠. 나쁜 놈이죠. 에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지금 이거를 이 작업을 진작 했어야 되지 않냐. 계속 이건 받은 게 아니고 놓고 간 거예요. 막 계속 이런 말만 계속하다가. 그러게요. 그 본질적으로 예, 민주당과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쪽은 보면은. 미리미리 이걸 좀 대응을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좀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미리미리부터 좀 앞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요? 저는 네. 두 가지를 맞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어떻게? 대통령이 KBS인가 어딘가 하고 네.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인터뷰를 네. 할 때
적절히 사과는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네. 그냥 이런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책 네.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이것에 대한 나의 화제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네. 국민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면 뭐냐면 네. 뭐가 되는 거냐면 예.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언가 대통령한테 그 제안을 해서 네.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면이 서는 거죠. 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그 기세가 꺾이면 안 돼. 네, 그렇죠. 네, 면이 서야 돼. 이게 그 모든 정치 협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있으면 그 네. 리더의 체면을 구기면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의 면을 세워줘야 돼. 뭐냐면은 김경률 위원장한테 적절하게 네. 제가 볼 땐 이 정도는 충분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 마포구에 출마를 하는데 네. 뭐 총선 출마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인 건 좀 적절하진 않잖아요. 나는 그게 말이 돼 보이는데 아 근데 그러면 비대위원장에 출마하는 사람이 또 여러 있잖아요. 근데 뭐 구자룡 변호사도 출마하지 않나? 그 박은식 아 박은식, 예, 박은식 위원 아니 비대위원은 네. 어떤 정당의 어떤 업무 정무적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마한다? 그건 네.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럼 박은식도 나와야겠네 그럼. 뭐 그건 좀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네네네. 하여튼 김경률 씨도 적절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면을 세운다. 이거 면이라는 건 너무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면을 세워 그 면이 섰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야만 두 개가 꺾이질 않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뭐가 네. 꺾이냐면 35%의 공고한 지지가 꺾이지 말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끌어올린 중도층 여론이 민심이 네. 또 꺾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50%의 지지를 유지해야만 총선에서 예. 이긴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네. 생각은 아,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 비대위에서는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예. 예, 여러모로 이제 뭐 면도 서고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예. 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또 혹시라도 중도 무당층들이 또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예. 잘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서산에서 잘한 거, 서천인가에서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깍듯이 네. 선배니까 예. 선배도 한참 선배죠. 10여 년 선배니까 예를 갖추고 또 대통령도 네. 한동훈 위원장을 감싸고 이런 네. 퍼포먼스 사진 한 장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리저리 그 참모들이 작업을 해서 연출을 네. 해야 돼.